산속 농막에 박새가 알을 품었습니다. 임시로 거처하는 산속 농막입니다. 이 농막은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. 아직 미완성 상태이며 이쪽 불때는 곳에 피를 피할 수 있는 천막을 나무를 지지대를 설치해서 만들어야 합니다. 밖에는 전기 판넬, 전기 바닥 판넬 고장 난 걸 싹 돌렸습니다. 저 위에는 빛이 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었기 때문에 비닐이 손상돼서 비가 장마철에 피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못쓰는 알루미늄 가마솥을 거꾸로 덮어 놓았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안 박새가 저 가마솥 안쪽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끼나 풀껍질, 풀 같은 걸 엉성엉성 밑에 바닥에 보이시죠? 씹을라가지고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. 작년 겨울도 이곳에서 따스하게 산새 소리를 들으면서 잘 지냈습니다. 저 뒤에는 고무다라를 엎어놓은 곳은 먹기에서 보관한 김치를 저곳에 큰 왼쪽에 큰 고무다라에 김치를 보관하고 오른쪽은 홍시 대봉간 홍시를 어머님 집에서 한 박스 따와서 겨울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, 살얼음이 싹 건 홍시를 겨울에 먹었더니 이 산 속에서 숙성돼서 그런가, 아유, 맛이 보통 종이 아닙니다. 다 먹다가 남은 홍시는 통에 담아 감식초를 담그었습니다. 여기는 산양산밭입니다. 큰 중간삼이고 여기 보이는 것은 큰 장례삼입니다. 흙을 파서 구들장을 설치하고 비닐을 덮고 나름대로 바닥에 저거는 보도블록을 다 뜯어서 버리는 걸 주워다가 바닥을 싹 돌리고 대리석 못 쓰는 대리석 재개발 구역에서 버리는 걸 주워다가 구들장을 놓았습니다. 안쪽은 조금 유천하나
이렇게 아늑하게 판을 세서 어떻게든 식사를 좀 하고, 또 바닥에는 이불을 깔고 겨울에 또 요즘 비 올 때, 비가 와서 눅눅할 때 깔고 잠을 자면 아주 잠도 잘 오고 편안합니다. 이곳이 원래 더덕을 심던 더덕밭이었습니다. 보이시죠? 더덕이 엄청 많죠? 더덕. 더덕밭이었는데 이처 더덕을 다 파지 않고 퇴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필요시마다 좀 퇴치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. 더덕은 씨가 떨어져서 그런가 계속 씨가 나고 또 자라고 해서 더덕처럼 번식이 빠른 식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은 나무들은 자연산 나무들은 벌써 노린재가 꼈네요. 이 노린재가 끼면 새순에 올라가는 영양분을 싹 노린재가 빨아먹기 때문에 순이 자라질 않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것은 고엽나무. 아침마다 두둑두둑 하는 소리를 보니까 박새 새끼가 조만간 날라서 갈 것 같습니다. 어미하고 아비 박새 순놈하고 박새 암놈이 새끼를 키우느라고 하루종일 들락 날락들락을 합니다. 벌레를 잡아다 먹이고 이것도 인연인데 저게 집을 지자마자 저기다가 또 박새가 집을 줘서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새를 사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인연이 돼서 자연과 살다 보면 짐승들과 다 인연이 돼서 만나고 또 시간이 되면 떠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.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날씨가 선선한 게 비가 올 날씨입니다. 아까샷 곳이 활짝 폈네요. 먼저 핀 아까샷 곳은 벌써 질러가고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보일지 몰라도 저 녀석이 여기 박새가 날아가죠? 저 녀석이 여기 순놈 박새 아버지입니다. 휴대폰이 좀 안 좋아서 화질이 안 좋은데 편안합니다.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산, 산이라는 것이 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. 이거에 또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이거에 안 맞는 사람은 이틀도 못 버팁니다.
앞에 있는 것이 으름덩굴. 작년에 으름이 많이 열려서 많이 따먹었습니다. 다닥다닥 소리가 들릴 겁니다. 뭘 하는지 몰라도 비닐 있는 것을 이렇게 탁탁 긁는 것 같은데. 아, 새끼들이 지금 어미가 들어갔는데, 박스에 어미가 들어갔는데 새끼들이 먹이달라고 막 이렇게 그 비닐 있는 데를 이렇게 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미가 들어갔거든요. 소리 약간 들리시죠? 다닥다닥다닥 소리. 여기 왔네. 어미 또 왔잖아. 저기 보이시죠? 저기 벌레 물고 온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보십시오. 이렇게. 내가 여기 있으니까 못 들어가네.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. 보십시오.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기 또 와서 날아다니는데 사람이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이렇게 하고 있어도 저 먹이를 주기 위해서 싹 들어갑니다. 박새는 보이시죠? 다시 또 겁나서 도망가잖아. 저게 박새 암놈입니다. 순놈은 좀 더 화려합니다. 박새는 터스의 식물로서 이 사람 집, 사람들이 사는 집 근처에 집 알을 낳고 부화를 합니다. 왜냐하면 저기 보이네요. 순놈 또 보이시죠? 잘 보세요. 보이시죠? 전 순놈입니다. 화려하죠? 들어가잖아요. 그죠? 터스의 식물로서 사람들 주위에서 집 주위에다가 알을 품습니다. 왜냐면 구렁이나 뱀, 날다람쥐, 다람쥐들 잡식성 그런 것으로서 그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집 주위에 알을 품습니다. 직바구리. 저 박새는 경계심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직바구리, 해똥직박이, 그것은 이렇게 먹이를 손에다 이렇게 주면은 땅콩이나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주면 와서 먹고 갑니다. 경계심이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개똥직박이는 오질 않는 것 같고 여기는 박새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개똥직박이가 만약에 와서 집을 진다면 나도 이렇게 먹이를 같이 이렇게 줘서 자연인들 보면 이렇게 손에다 땅콩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딱 찍어 먹고 가고 하는 새 있잖아요. 그 새가 개똥직박입니다. 경계심이 없습니다. 그거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흐르는 강물처럼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